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한지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자, 오늘의 주제 어떤 건가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이전의 추석과는 좀 사실 사뭇 다른 분위기잖아요. 네. 산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여파에 자유로운 곳은 없지만 중소기업의 피해가 극심합니다. 자금 사정이 나빠지면서 올해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한 곳도 절반 이상이 된다고 하고 유동성 확보마저 쉽지 않아서 한계 상황에 직면을 한 건데요. 업계에 미칠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슈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유행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산업계 전반이 악화했죠. 이런 네. 가운데 이제 중소기업계도 피해갈 수 없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제가 취재를 하고 다녀보니까요. 그야말로 정말 최악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내수 소비가 위축된 거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인 영향에 수출길까지 막혀가지고 정말 진퇴양난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실제 중기업계의 체감 경기 악화는 수치로도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경기 전망조사를 보면 올해 2월을 기점으로 하락세가 지속이 되다가 5월부터 반등하고 있었지만요. 이 코로나19가 재확산된 8월 이후부터 는 또다시 하락세입니다. 중소기업 경기 전망조사는 2014년 2월 전 산업 통계 작성 이래 지난 5월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밖에서 볼 때도 그 심각함이 만만치 않은데 그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하는 건 더 심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국 경제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요. 현재와 같은 경제 위기가 지속될 경우에 중소기업 세 곳 중 한 곳은 1년 이상 기업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답했을 정도입니다. 실제 코로나 장기화에 대응해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거나 추진 예정인 비상경영 대책은 일상 경비 예산 축소가 가장 많았는데요. 이어서 인력 감축, 사업 구조 조정과 임금 축소 등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번 조사는 비상경영을 추진을 해도 경제 위기가 지속이 되면 이 3개사 중 1개사가 1년 이상 기업을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경영 환경이 악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흔히 중소기업을 경제 허리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중소기업의 이 경영 악화가 미칠 파장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역할을 나타내는 말로 9988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예, 국내 전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전체 기업 종사자 중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83%를 차지한다는 의미인데요. 그만큼 중소기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런 버팀목 같은 중소기업계의 경영 악화로 인한 고용 불안은 결국 국내 경제에 큰 문제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 문제는 벌써부터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고용 유지가 어려워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들도 굉장히 크게 늘었다라는 소식을 저희 고용 브리핑 365에서도 전해드린 적이 있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경영난에 빠진 기업들이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에 뭐 휴업이나 휴직을 하고 정부에 신청하는 이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접수 기업은 올해 9월에 11일 기준 8만 곳을 넘어섰습니다. 작년 전체 신청 기업이 1,500곳을 조금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50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1년에 180일로 한정된 최대 지급 기간을 다 채운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다행히 이번 추경에서 이 지원 기간을 60일 연장해서 240일까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된 만큼 숨통이 조금은 좀 트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코로나가 지금보다 이제 더 길어지면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네.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근로자들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좀 하루하루 가슴을 졸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사실 허덕이는 중소기업 가운데에서는 해고에 나선 기업들도 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 갑질 119는요. 코로나19 1차 유행기였던 3월, 4월에는 연차 사용 관련 제보가 많았지만 8월에는 무급 휴직이나 해고 강요 제보가 늘었다고 밝혔는데요. 해고 금지 기간 동안 무급 휴직을 우회 수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네,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을 위한 이 정부의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이는데 중기업계에서는
지금 가장 현장에서 시급하게 바라는 지원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이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요,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지원 방안에 대해서 운영자금 지원이 가장 우선순위로 꼽혔습니다. 또 세금 감면과 고용유지 지원제도 개선도 뒤를 이었는데요. 이외에도 중소기업 제품 소비 증진 대책도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각 기업마다 사정은 다를지라도 기댈 곳이 정부밖에 없는 만큼 다양한 맞춤형 지원책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각 중소기업들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네. 기댈 곳이 정부밖에 없다 보니까 어떤 지원책이 빨리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대책 나온 게 있나요? 네. 이 중소기업인들이 운영 자금 지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꼽은 것처럼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등 정책 금융기관이 특별 대출과 보증에 나섰습니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이나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요금으로 용도로 이제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3조 원을 별도로 산업은행도 1조 6천억 원을 대출을 합니다. 신규 결제성 자금 대출이면요 0.3%포인트 범위 내에서 금리도 인하를 해줄 계획입니다. 지원 규모는 만기 연장과 보증을 더하면 총 16조 5천억 원입니다. 한편 연휴 중 만기가 되는 대출은 만기가 10월 5일로 늦춰지고요. 연휴 기간에 지급일이 잡힌 예금연금은 오는 29일에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 네, 당장의 자금난 해소도 필요하겠지만요. 근본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중소기업의 그 체질 개선을 위한 그런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비대면 문화가 확산을 하면서 중소기업으로서는 온라인 트렌드를 활용한 대응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는 비대면 온라인 수출 지원 강화를 밝혔는데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온오프라인 결합을 강화하고 국내 쇼핑몰 인기 상품을 해외몰에서 팔도록 연계시켜서 수출을 지원한다는 건데요. 또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출 지원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분석해 각 시장별로 맞춤형 진출 전략 마련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기업들의 대응 방안에도 변화가 생기고 또 여기에 맞춰서 적응도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서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자, 오늘은 어떤 단어인가요? 오늘은 큐코노미를 한번 큐코노미요. 골라봤습니다. 예, 네. 이 격리를 뜻하는 영어의 앞글자와 경제를 합성한 용어거든요. 이 코로나19에 따른 격리 봉쇄 조치 이후에 경제 변화상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소비 업종이 타격을 입고 비대면 기반 산업은 성장세를 보이는 등 새로운 소비 환경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여행업계의 타격도 만만치 않은데 최근 새로운 여행법이 나왔습니다. 네. 비행기에서 내리지 않고 상공 선회를 하는 가상여행인데요. 뉴스 진행하면서 사실 이거 제가 다시 썼던 기억이 있는데 전하셨을 것 같아요. 네. 기사를 보니까 대만에서 네. 이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와서 내리지는 않고 제주 상공에서만 맞습니다. 돌다가 다시 대만으로 돌아가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런 여행법은 예전에는 상상도 못해봤던 여행법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코로나 여파로 각국의 해외여행이 제한된 가운데서 목적지 국가 상공을 이제 선회한 뒤에 회항하는 여행 상품이 개발이 된 겁니다. 대신 기내에서 승객들은 한복을 입고 한국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었다는데요. 이 가상 한국 방문 여행 상품은 28만 원이었는데 티켓도 순식간에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진짜요? 예, 불행에 빠진 항공업계와 여행을 그리워하는 이들의 갈증이 사실 맞아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앞서 전 일본 항공과 호주 퀀타스 항공도 각각 이 같은 항공 체험 상품을 내놨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다양한 비대면 여행이 새로운 풍속도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런 여행이 매진됐다는 게 정말 신기한데 네. 아무튼 이런 여행은 물론이고요. 가족과 둘러앉아서 즐길 수 있는 이런 추석부터 또 깜깜한 터널에 갇힌 우리 경제까지 언제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자, 오늘도 한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